자, 일단 사격장으로 투입하기 전에 앞서 이렇게 한 곳에 러버 덕키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려주신 등강류 영상입니다. 아이고, 좀 힘들겠죠? 오늘은 이제 등강류들, 많은 등강류들이 알량농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공벌레는 뭐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옆집 강아지 뽀삐조차 좋아한다는 그 공벌레, 바로 쿠바리스 러버더키입니다. 진짜 인기가 많은 애들이에요. 얘들은 제가 전에 신화 수준의 거의 이력이 하나 있어요. 얘들은 제가 저번에 50마리를 수입했는데, 제가 원래는 절반을 분양하고 절반은 제가 키울라 했는데 하루 만에 품절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해서 제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애들인데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다 이제 거의 다 성체급이고요. 준성체에서 성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번식이 가능한 사이즈로 입고가 되었고요. 얘들은 저번과 동일하게 한 마리당 7만원에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추석에도 알량농장은 운영하니까 이렇게 방문 예약 잡고 방문하셔서 보고 예쁜 애들 데려가세요. 일단은 쿠바리스 러버더키였습니다. 아, 보세요. 이 영롱한 자태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이뻐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문제는 이게 다 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쿠바리스 러버더키였습니다. 자, 다음 공벌레입니다. 바로 쿠바리스 엠버입니다. 엠버더키라고도 부르죠. 와, 근데 제가 엠버더키를 전에 몇 번 본 적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았거든요. 노란색에 검은 줄이었는데, 와, 얘들 봐봐요. 진짜 빨갛습니다. 와, 엠버 아시는구나. 진짜 빨갛습니다. 와, 진짜 이쁘네. 와, 대박입니다. 엠버 얘들은 얘는 수익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진짜 비싸게 들어왔는데 제일 저렴합니다. 얘들은 6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일 비싸게 사왔는데 제일 싸게 분양하게 돼서. 와, 진짜 이쁜 애들인데 6만원에 분양하고 있고요. 갈색 보시다시피 진짜 빨갛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애도 있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공벌레입니다. 일양농장에서 제일 비싼 등강입니다. 역대 알량농장에서 분양하던 공벌레 중에 가장 비싼 애들이고요. 얘들은 이제 소매가가 한 마리당 9만원에 분양 중입니다. 얘들도 바로 번식 가능한 사이즈들이고요. 색깔 봐봐요. 진짜 젤리같이 이쁘다. 얼굴 봐봐요. 얼굴 초점 잡아. 얼굴 봐봐요. 저거 살짝 불만 있는 듯한 표정. 와, 진짜 귀엽습니다. 와, 블론디 진짜 귀엽습니다. 얘들은 소량만 들어왔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다들 좋네요. 초점 잡아, 이래 임마. 일단은 알량농장이 이렇게 3덕, 3가지 덕기, 3덕이 들어왔고요. 얘들은 추석 내내 알량농장에서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저번에도 러버덕이 하루 만에 품절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양은 많아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하루 만에 품절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얘들이 진짜 금방 분양되거든요. 이제 살짝 고민하시다가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뚜껑에 OP13, 페라가 13 써지는 거 봐요. 이게 제가 직접 수입한 게 아니라 수입하시는 분께 이제 의뢰를 드려서 선약 수입을 한 건데, 그분이 통을 재활용하셨나봐요. OP13, 페라가 13, 다른 이름이 써져있네요. 일단은 간단하게 세팅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일단 사육장으로 투입하기 전에 앞서 이렇게 한 곳에 러버덕키들만 모아봤습니다. 와, 이것도 또 진풍경 아닌가요? 러버덕이 이렇게 바글바글한 모습을 제가 또 볼 수 있을 줄이야. 대박입니다. 와, 진짜 러버덕 많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일단 바로 투입을 해볼게요.
자, 러버덕기 세팅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와, 때깔 진짜 곱다. 대박이다. 진짜 이쁩니다. 와, 제가 간만에 텐션이 올라가네요. 제가 원래 텐션이 쉽게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와, 텐션이 막 올라가네요. 러버덕기 진짜 이쁩니다. 얘는 아까부터 눈에 띄던 애인데 살짝 빨개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얘는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한번 키워보면서 소식 한 번씩 들려드릴게요. 와, 진짜 빨개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보세요. 다른 애들은 이 색깔인데 얘는 이 색깔이에요. 이렇게 러버덕키들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번식한 애들, 쬐끈한 애기들. 그리고 여기 더 쬐끈한 애기들도 있죠. 러버덕키입니다. 러버덕키가 근데 확실히 번식을 하면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빨리빨리 안 늘더라고요. 이렇게 얘들은 제가 또 번식한 애들, 얘는 또 새로 들어온 애들 중에 유독 작은 애. 자, 이렇습니다. 러버덕키 보시면은 사이즈도 크고 아, 멋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더 큰다는 거예요. 대박 대박 대박이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또 엠버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발색이 다른 엠버보다 진해 보이죠? 이게 중요한 건 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진한 겁니다. 제가 엠버를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엠버를 몇 번 봤어요, 저도. 엠버는 원래 이렇게 색깔이 진하지가 않거든요. 살짝 노래요. 얘들은 진짜 진하게 색깔 봐봐요. 와, 색깔 진짜 진하죠. 진하게 예쁘게 진짜 잘 나온 애들입니다. 와, 색깔 죽인다. 얘들도 바로 투입해볼게요. 엠버는 마리수가 적은 관계로 사육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 엠버가 너무 비싸서 많이 못했어요. 엠버 너무 비싸요, 진짜 원가가. 아, 일단은 이렇게 엠버 진짜 예쁩니다. 진짜 대박 예쁘다. 미쳤다, 미쳤어. 일단 엠버 덕키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블론디 덕키들입니다. 보시면 사이즈, 와, 사이즈 엄청 좋고요. 색깔도 죽여줍니다. 와, 일단 작은 애들은 제가 일단은 웬만해서 클 거고요. 큰 애들 위주로 분양을 할 겁니다. 사이즈 진짜 좋고 색깔 영롱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얘들도 바로 사육장에 투입해 볼게요. 자, 우리 블론디 덕키들의 이제 사육장 세팅입니다. 사이즈 보세요. 와,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초점을 붙였네? 이래.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와, 색깔도 너무 이쁘고. 제가 원래 사육장을 엄청 넓게 써요. 보시면은 20마리 정도 되는데 애들이 키우긴 엄청 넓죠? 사육장 원래 넓은 걸로 사용합니다. 멋있다, 멋있어. 최고다, 최고. 우리 이제 3덕들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석맞이로 영상이 두 개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는 등강류 수입 영상. 그 다음은 이번에 제가 등강류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개구리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개구리 입고 영상까지 한 번에 올릴 겁니다. 연달아 올라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